와, 이렇게 밤늦게 한강 오니까 되게 좋다. 그러게. 어, 근데 사람 너무 많다. 나 급하게 나오느라고 쌩얼인데. 오빠. 나 화장해야겠지. 정신 바짝 차리자. 누구지? 목소리는 소란데 소라가 아니다. 어,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주일 내내 들들볶여. 어떡하지? 그래. 어,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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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 좋아해. 사랑해. 넌 이대로도 완벽해. 아, 뭐야. 그럼 오빠도 영원히 내 남자친구 해. 그럼. 오빠, 근데 나 걸으니까 다리 아프다. 다리 아파? 업어줘. 그래, 소라야. 업혀. 정신 바짝 차리자. 설악산 흔들바위에 깔린 것 같다. 어떡하지? 그래, 온 힘을 다해 한 번에 들어올리자. 소라야, 엎혀! 응? 내려줘. 왜? 역도해? 어? 올림픽 나가? 아니. 아주 동남아에 나 무겁다고 소문을 내. 그래, 나 살 뺄게.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? 이건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, 절대 티내지 말자. 소라야, 엎혀! 응? 오빠, 안 힘들어? 하나도 안 무거워. 너무 가면 너무. 그래, 나 몇 킬로게? 45킬로. 내려줘. 왜? 45kg인 여자가 어딨어? 내 키에 45kg면 그냥 뼈야. 그럼 50kg 넘어? 여자들 다 넘거든? 어. 그러는 너는 키 180 넘어? 어, 김장구! 어, 김승희! 야, 동네 친구끼리 연락 좀 해라! 야, 반갑다! 야, 오빠, 누구야? 정신 바짝 차리자. 숨을 쉴 수가 없다. 어떡하지? 그래, 소라가 오해하지 않게 그냥 친구인 걸 보여주자. 아, 소라야, 여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온 여자 사람 친구 승혜. 그리고 여긴 내 여자친구 소라. 아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어, 여자친구. 하지 마. 아유, 뭘 하지 마, 이 자식아. 아유, 하지 말라고. 아유, 데이트 잘해라. 어, 가. 오빠, 어.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? 아, 어렸을 때부터 친구랑 워낙 편한 사이라. 아, 편한 사이. 그럼 난 불편한 사이야? 어? 어? 그동안 나 불편해서 어떻게 만났대? 어, 그냥 편한 쟤랑 사겨! 이건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, 터치 없이 설명만 하자. 아, 소라, 여기. 소라, 여기는 내 옛날 사람 친구 승혜고, 여긴 내 여자친구 소라. 어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맞다. 어. 야, 우리 엄마가 어. 너 요즘 왜 우리 집 안 오니? 어, 그래? 어, 너 우리 엄마가 해준 오징어 덮밥 완전 좋아하잖아. 아, 생각난다. 진짜 맛있었는데. 막 나 공깃밥 세 공기씩 먹었잖아. 그러니까. 야, 어머니한테 나 곧 간다고 말씀드려. 어, 알았어. 어, 어 데이트 잘해. 나 간다. 어, 가. 지금 가. 어? 사위야? 아니, 장모님한테 가서 씨앗탕 얻어먹어. 아, 진짜 그런 사람. 아, 내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구나. 미안해, 빠져줄게. 이것도 아니야. 어떡하지? 그래, 승희한테 눈치를 주자. 어, 소라야, 여긴 내 친구고. 응. 승희야, 응? 내 얘기 똑똑히 들어. 응? 여기는 나랑 곧 결혼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 소라야. 아, 응. 어, 안녕하세요. 어, 김장구. 이쁘지? 야, 너 마른 여자 싫어하잖아. 아니야, 소라 50kg 넘어. 나 얘 없지도 못해. 딱 내 스타일이야. 어, 그래? 그럼. 이상형 만나서 부럽네. 뭐 재밌게 놀아라. 응, 자. 미쳤어? 내 몸무게를 왜 다 말에 창피하게 해? 정신 똑바로 차려. 정신 바짝 차렸는데.